그러면 안 해 간 거지. 다 해야지. 네. 또 전화 왔잖아. 또 엄마한테 또. 진짜 엄마 창피하게 할 거야? 오늘은 꼭 해 가야 돼. 네. 어딜 들어가? 또 들어가면 딴짓 하려고. 아, 아닌데. 아니긴 뭐가 아니야. 빨리 해, 여기서. 여기서? 거실인데? 식탁인데? 식탁이든 뭐든 책상이면은 그냥 하는 거지. 빨리 앉아서 할 거 해. 와. 아! 숙제 끊어, 빨리. 와. 오자마자. 아. 엄마 저기서 보고 있을 거야. 알겠어? 네. 집에 오자마자 숙제 해야 돼. 숙제는 왜 있는 걸까? 당연히 숙제를 해야지. 응? 실력이 향상되니까 있는 거지. 아. 숙제는 왜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할까? 어? 엄마 잔다. 무인문방구에서 샀다? 키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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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버가도 모를 정도로 잠들거든요? 볼래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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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봐 저봐! 만들어볼까요? 키키키 키워볼지? 오! 탕으로 만들기! 여기는 딸기탕으로, 귤탕으로, 오 맛있겠다! 수박탕으로, 샤인머스킨탕으로, 딸기탕으로부터 안에 이렇게 점토가 들어있네. 딸기를 만들어볼까요? 오! 느낌 좋다. 딸기탕으로 크게 만들까? 짜잔! 이렇게 세 개를 완성해줬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꼬치로 씨처럼 이렇게 콕콕 찍어줄 거예요. 와, 딸기 씨 같다. 짜잔! 이렇게 세 개 다 꼬치로 구멍을 숑숑 내줘서 진짜 딸기처럼 만들어줬는데요. 이걸 옆에다 두고 이거는 10분 동안 말려줄게요. 그 다음 귤탕후루를 만들어볼게요. 오, 점토를 이용해서 이대로 귤 모양을 만들어줄게요. 짜잔! 요런 느낌! 이렇게 귤을 만들었고 이 점토를 이용해서 귤 껍질이 우와 늘어난다! 표현해줄 건데 일단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얇게 늘려서 테두리를 다 감아주는 거예요. 우와 진짜 귤 같겠다. 자 보세요. 여기 테두리를 다 해줬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요 사이를 이렇게 진짜 귤처럼 이렇게 만들어주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네 개 다 꾸며줬어요. 진짜 귤처럼. 와... 오! 재밌어! 아까 말려둔 이 딸기를 꽂아줄 거예요. 꼬챙이에. 슝슝슝슝 이렇게 돌려가면서 꽂으면 조심스럽게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고 꽂을 수 있어요. 완성! 와 진짜 탕후루 같아! 다음 귤탕후루도 꽂아보면 슝슝슝 이런 다음에 이거는 옆에 놓고 다음 우리 수박이랑 샤인머스켓 탕후루도 만들어볼게요. 엥? 초록색이 있는 게 아니라 파랑색이랑 까만색이 있잖아. 노랑 7, 파랑 3을 비율을 하면 샤인머스켓 색깔이 된대요. 도저히 계산이 안 되고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라고 하면 요거 한 반 정도? 오, 일단 섞어볼게요. 그래서 샤인머스켓 색깔이 나오는지 파랑색을 조금씩 섞어가면서 색깔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제발 초록색이 나오길. 응? 초록색 되고 있잖아! 와... 이렇게 초록색 된다고? 와... 근데 아름답다. 색깔이. 와 샤인머스켓 색깔 같아. 진짜 같아. 이제 요걸로 샤인머스켓을 만들어 볼게요. 좀 알갱이 크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 그래야 먹은지스럽지. 알갱이 3개만 만들게요. 오 샤인머스켓 완성. 요것도 잠깐 옆에다 놓고 10분 동안 말려줄게요. 그다음에 이제는 빨간색을 이용해서 수박을 만들어 볼게요. 육면체를 만들어 줄 거예요. 우와 벌써 근데 살짝 수박 느낌 난다. 우와 신기해. 수박탕으로 얼마나 맛있을까. 여름 되면 수박탕으로 해 먹어야지. 짜잔 이렇게 정육면체를 만들어 줬고 우와 진짜 수박 같죠? 근데 여기에 수박씨를 얹어주면 진짜 수박 같거든요? 살짝 빼서 수박씨를 만들어서 붙여주기. 수박임! 이런 식으로 다 붙여볼게요. 짠! 와 수박!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만든 점토를 꼬치에 꽂아줄게요. 오케이? 됐다. 수박도 꽂아보면
와, 이런 수박 탕으로 있으면 진짜 한 입 먹어보고 싶다. 앙. 오, 약간 레이디버거 같기도 하고. 오, 수박 탕으로도 완성. 에이, 책상 앞에서 만들게 하는 게 제일 재밌지. 이렇게 과일탕으로 다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위에다가 우리 데코텐을 골고루 짜고 그 다음에 이거를 24시간 이상 말려야 된대요. 한번 짜줄게요. 스티로폼처럼 꽂는 곳이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종이컵이 있어가지고 꽂아보면 이렇게 꽂았거든요. 이 상태에서 데코텐을 발라볼게요. 여기 보면 조그만 붓이 있거든요. 이렇게 같이 짜볼게요. 안에 글리터가 있어가지고 더 반짝거리고 이거 마르면 진짜 탕으로 같을 것 같아요. 모든 꼬치에 다 발라보겠습니다. 이게 뭘까 근데 데코텐이? 풀 같은 것 같은데? 이게 마르면은 어떻게 반짝반짝 거릴지 기대가 돼요. 짜란! 이 상태로 24시간 말려주겠습니다. 아직 엄마 자나? 엄마 아직 잔다. 그럼 이건 옆에다 두고 총총총 잘 말라라. 엄마 전화 온다. 아, 네네네. 네, 잘 지내셨죠? 네, 또 연락 주세요. 네, 네, 들어가세요. 네. 갑자기 잠깐 잠들었네. 어머, 벌써 30분이 지났네. 30분을 잤어 내가? 엄마 오기 전에 빨리 해야 돼. 다 했니? 거의 다 끝났어. 봐봐 한번. 뭐? 봐봐. 잘했나? 큰일났다. 줘봐. 어디까지 했나? 제발 제발. 많이 했네. 다행이다, 안 걸렸다. 좋아, 오늘도 신나게 엄마 몰래 전투탕으로 만들기 대 성공. 뭐? 몰래 전투탕으로를 만들어? 야! 으악, 들켰다! 짠! 24시간이 지나서 다 굳었어요. 진짜 탕후루랑 얼마나 다른지 먹어보겠습니다. 오! 똑같이 생겼어. 오! 진짜 길탕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이제 탕으로 점토를 만져볼게요. 딸기탕으로? 안 되지? 샤인머스켓 점토탕으로? 이건 진짜 샤인머스켓탕으로. 먹으면 안 되고 먹어보면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내가 다 봤어! 백스라 너가 훔치는 거! 아니야! 너가 훔쳐간 거잖아! 이게 어디서 누명이야! 내가 훔쳐간 거 아니라고! 다들 조용! 둘 다 용의자로 지목되었으니까 판결이 날 때까지 다들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아, 정말! 내가 훔쳐간 거 아닌데... 백스라 착한 척 하더니 탕으로 상품권 훔쳐갔냐? 어쩐지 뭘 가져가더라? 아니야, 나 가져간 적 없어. 그럼 뭘 가져간 거야? 내가 분명히 봤다고 너가 가져간 거? 나는 비키가 준 쪽지를 가져간 것 뿐이었어. 박세일, 너야말로 무고한 사람을 도둑으로 만드는데 너가 그런 거 아니야? 마피아 게임 같군요. 과연 범인은 누구일지 오키님들도 댓글로 맞춰보세요.
내 이름 적지 마, 내 이름 적지 마. 나 아니라고, 나 아니라고. 아유, 힘들어. 당 떨린다. 누나 힘들지. 난 알아, 누나가 아니라는 거. 나 정말 아니야. 억울해. 맞아, 누나 조금만 기다려줘. 억울함을 풀어줄게. 누나 이거. 어? 이건 호남탕후루? 어, 누나 마침 오늘 경찰 급식에 탕후루가 나왔어. 자, 누나 이거 먹어. 나한테 이렇게 귀한 걸 줘도 돼? 내가 두 개 받아왔어. 와, 고마워 리오나. 잘 먹을게. 개개개개개개개개. 그럼 호남탕후루를 먹어보겠습니다. 우와, 딸기. 뭐야, 호남탕후루 먹잖아? 맛있겠잖아? 알겠어. 탕후루 내가 가져올게. 친작 그럴 것이지. 자, 박세 누나 여기 탕후루. 뭐야 이건, 브로콜리 탕후루? 이거밖에 안 남았대. 그래도 몸에 좋은 거니까 누나 이거 먹어. 탕후루는 탕후루인데 브로콜리잖아. 브로콜리라니. 야 백설아, 너 내가 브로콜리 탕후루 받았다고 쌤통이다고 생각했지? 아니, 나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는데. 허, 진짜 왜 나한테는 브로콜리인 거야? 아! 아, 극혐이야! 너무 열받는다. 나는 브로콜리를 먹었는데 쟤는 맛있는 혼합탕후루를 먹다니. 너무 심술난다. 바퀴벌레까지 어디를 기어다녀? 어때 나의 맨손으로 바퀴벌레 잡는 실력이? 이걸로 백설아를 놀래켜줘야지. 가라. 오이 오이, 가라. 저 멀리 가라. 야 백설아, 바퀴벌레다 바퀴벌레. 징그럽지? 왜? 설아 누나 무슨 일이야? 저기 바퀴벌레가. 바퀴벌레. 아! 이런. 내가 잡아줄게. 예! 야! 누나! 내가 잡았어. 휴! 다행이다. 한 손으로 바퀴벌레를 잡다니 대단해 리오나. 아, 뭘 다 하는 거지. 오, 깨깨깨. 와, 뭐야 대체? 바퀴벌레를 넣어줬더니 연애를 하고 있잖아. 꼴 보기 싫어.
오케이. 저게 뭐야? 열쇠잖아? 해, 개개개. 누나 이거 봐라, 개개개. 해봐. 오리온 경찰. 허술하게 저기다가 버젓이 열쇠를 올려놓다니. 좋았어. 졸리다. 오리온이 차는 틈을 타서 저 열쇠를 가져온 다음 이 감옥에서 탈출할 거야. 오리온은 자고 팩스라도 차고 있다. 이때 나!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룰루! 추워! 진짜 이제 겨울이 되려나 보다. 어? 오잉? 저게 뭐지? 어? 탕후루 상품권? 탕후루 먹을 수 있는 상품권인가 봐. 완전 운 좋아. 길을 걷다가 바람에 날라온 상품권을 줬다니. 와, 완전 운 좋아. 오리온한테 전화해서 오늘 탕후루 먹자고 해야지. 키키키키오비키. 전화하기. 좀만 더, 좀만 더. 걸렸다. 안 돼! 오마케 누나! 왜? 비키다! 뭐? 상품권을 주었다고? 어디서? 탕후루 상품권? 진짜. 알겠어! 이리로 와줘! 그 상품권이 뭔지 확인해야 돼. 악마 박세희 누나, 뭐해? 딱 걸렸잖아! 지금 탈옥 하려는 거야? 한번 열리나 안 열리나 테스트 해본 거야. 뭐라고? 탈옥범이다! 탈옥 시도했다! 키키키키오비키! 오바키 누나! 비키야! 설아야, 무슨 일이야? 너가 주운 게 진짜 탕후루 상품권이야? 응, 봐봐. 탕후루 상품권, 짜잔! 탕후루 상품권, 주웠지 내가? 진짜잖아? 와, 진짜 다행이다! 왜? 그럼 결국엔 바람에 날려서 탕후루 상품권이 사라졌던 거고 박설아, 박세희 누나는 범인이 아니었네요. 다행이다. 맞지? 나 범인 아니라고. 나 아니라고. 내 이름 적은 오키들. 그런 건 잘못된 수사야.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 그럼 이 탕후루 상품권은 못 쓰는 거야? 응. 아쉽게도 진짜 주인에게 돌려줘야 해. 그렇구나. 아, 좋다고 말았네. 그렇지만 오늘 경찰 급식에 탕후루가 많이 나오지. 내가 엄청나게 많이 가져올게. 쉥! 우와, 신난다! 탕후루! 자, 여기 하나씩 받으세요. 우와, 탕후루다! 신나잖아? 우와! 그럼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달리. 다들 맛있게 먹었죠? 케케케. 둘 다 무혐의를 받으셨으니 둘 다 감옥에서 이제 나오세요. 좋아! 좋아! 다행이다! 좋아, 오늘도 신나게!